폐업 직전에 아프리카 PC방을 살려낸 전설의 메뉴. 짜게치 만드실 분들은 여기 붙어보세요. 물 300ml 넣고 액젓 3분의 1큰술, 설탕 3분의 1큰술, 야채 스프와 짜장 스프 넣고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기존 레시피는 국물 버리고 다시 비벼주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알바생들이 귀찮아서 개발해냈습니다. 라면은 역시 통으로 넣어야 맛있습니다. 라면 넣고 3분 끓여 그릇에 담아줍니다. 여러분들은 설거지가 생기지 않게 냄비에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치즈 올리고 달걀 후라이도 하나 올려주고 고춧가루 살살 뿌려줍니다. 젓갈과 설탕이 조금 들어갔지만 먹을 때 미묘한 맛의 차이가 느껴지실 겁니다. 맛있는 식사하세요.